방금 이메일 보냈어. 확인 부탁해. 안녕.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. 그동안 고마웠어. 덕방아, 마지막으로 불러본다. 아무래도 우린 어울리지 않은 사이인 것 같아. 난 너무나 부족한 여자야. 내가 그릇이 너무 작다. 짧게 말할게. 정말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싶다. 아니, 그조차도 내 욕심이다. 난 이기적인 여자다. 네 인생의 먼지가 되겠다. 뭐야, 왜 이렇게 흥분했어? 아니, 뭐가 이렇게 길어? 아이고, A4지 10장은 되겠네. 아, 이게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? 붙잡는 거야? 아, 이걸 다 읽으라고. 아. 왜 저러냐? 술 마셨나? 권숙이 걔 진짜 못돼 처먹었네. 너 당한 거 애들한테 다 말해야겠다. 그러니까 너도 권숙이랑 놀지 마. 당연하지. 우리도 다 너 때문에 걔 끼워줬던 건데. 그리고 내가 너 친구밖에 없다. 소리야. 덕방이 그 남자도 진짜 재수없다, 야. 덕방이가 왜? 야. 결혼하자고까지 했으면서 너 당하는 건 왜 그냥 보는데? 지는 사장이고 권숙이 남편은 상무인데 왜 뭐가 무서워서? 아니,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. 아니 그래도 너를 좋아하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. 아니면 여기 상을 뒤집어 엎든. 덕방이 욕하지 마. 네? 알지도 못하면서. 걔 너한테 하나도 안 진지해. 그냥 뭐 한 번 찔러본 거구만. 당연한 거 아니야? 덕방이가 나한테 진지할 이유가 없지. 진지했다고 해도 권숙이네 집에서 현실을 실감했겠지. 내가 지랑 얼마나 안 맞는 상태인지. 야, 덕방이 그놈 진짜 안 되겠구만. 야, 세상에서 제일 최악의 남자가 여자 초라하게 만드는 남자야.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는 관심 없고 네 기분 초라하게 만드는 상대면 내가 뜯어말릴 난다. 내 문제야, 내 문제. 내 자격지심. 너를 자격지심 들게 만드는 그 남자가 못난 남자야. 야, 줘도 싫다 그래. 만나지 마라. 안 만나. 이미 안 만난다고 얘기했어. 잘했구먼. 똑똑하네, 내 친구. 그래, 적방 욕하지 마. 좋은 사람이야. 그리고 나한테 꽃순이라고도 말해줬다. 아니 왜 밤을 먹고 다녀? 이게 대추지 밤이냐 이 무식쟁이야. 대추야? 아, 아 내가 무시 남자라서 좀 농어촌에 약해. 뭐 열매과의 생선 그런 거. 왜? 아, 어머 정말 왜 이래? 미쳤나 봐. 지금 어딘데? 엄마가 유서준 씨 왜 만나? 아니 그쪽에서 먼저 밥을 먹자고 그랬다니까. 예, 유서준 그 사람도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 나오겠대. 네, 어머님 그러면서. 야, 너 어쩜 그런 놈을 물어가지고. 아이고, 진짜. 그 엄마가 오늘 만나보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새초롬하게 있어. 알았지?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가지고. 그 사람이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. 엄마, 이러지 말자, 어? 아, 진짜 만나기만 해. 진짜 이놈 끊을 줄 알아.